칠곡 호국 평화 기념관은 6.25 전쟁 당시 칠곡군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낙동강 방어선 전투를 소개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2015년에 개관하였습니다. 6.25 전쟁 당시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 만에 이곳 낙동강 유역까지 후퇴하게 되었는데요. 이 낙동강 유역을 최후의 방패로 삼아서 북한군을 격퇴하고 북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칠곡 호국 평화기념관에서는 이러한 낙동강 방어선 전투를 소개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외관에서 자고산, 328고지, 유악산으로 이어지는 외관 다부동 지역은 낙동강 방어선 돌파를 위해 북한군이 반드시 점령해야만 하는 곳이었고 국군에게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곳이었다. 6.25 전쟁을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아직도 진행 중인 현재 진행형 역사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25 전쟁의 의미를 제대로 알리고 전달하는 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 칠곡 호국 평화기념관 한번 찾아주셔서 6.25 전쟁 당시에 많은 분들이 그런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 어떤 피땀을 흘렸는지 한번 되새겨 본다면 보다 뜻깊은 호국 보훈의 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